풍속화에 발생되는 건 사실은 실학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두브이 배철입니다. 오늘의 컨텐츠는 풍속화입니다. 풍속화라고 이야기를 하면 김홍도, 신윤복으로 대표되는 그림들이죠. 풍속화가 우리나라에서는 한 1700년대 중반부터 잠깐 등장하고 풍속화가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유행을 하고 이후로 단절이 되게 됩니다. 풍속화가 등장한 배경에 대해서 제가 오늘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조선에서의 풍속화 시기는 사실 그 서양의 르네상스 시기와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의 문화예술 전반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융성하게 발전을 했었던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교과서에서는 되게 단적으로 실학에 의해서 실학 때문에 풍속화가 나오게 됐다. 풍속화의 발생 배경은 실학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서 풍속화의 발생 배경은 거의 대부분 실학에 의해서 풍속화가 발생이 되어지게 된다 라고 알고 계신데 사실은 풍속화의 발생 배경은 사실은 실학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물론 실학이 영향이 없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는 없지만 실학이 보편적으로 이제 활성화되고 왕성하게 발달하고 했었던 시기보다 풍속화의 시기가 조금 앞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맞아요. 풍속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풍속화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대적 배경을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1592년에 일어났었던 국가적인 굉장히 큰 전쟁이 있었죠. 임진왜란이 있습니다. 그죠? 임진왜란 같은 경우에는 조선을 굉장히 피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죠? 우리의 그 국민들, 여러 백성들을 굉장히 그 힘들게 만들었고, 그리고 임진왜란뿐만이 아니라 병자호란이라는 큰 전쟁을 또 겪게 됩니다. 말이 전쟁이지 사실 그 우리나라 조선의 백성들이 굉장히 학살을 당하고 많이 끌려가고 그랬었던 가슴 아픈 일들입니다. 병자호란과 더불어서 그때 당시에 명나라가 망하고 이제 청나라가 건국이 되던 시기다 보니까 우리가 중국의 영향을 너무 심하게 받는 그 나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영향을 받게 됩니다. 영화로도 많이 알려진 광해라는 영화 보셨나요? 그 광해 영화에 보시면 역사라는 것은 사실 사관에 따라서 다르게 읽혀지잖아요. 광해의 좋은 업적에 대한 이야기가 영화 광해에서는 많이 나오죠. 거기에 보면 광해의 업적 중에 대동법을 시행하는 그런 장면들이 영화 내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대동법이라는 것이 문화예술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대동법이라는 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떤 뭐 법이나 제도 같은 게 시행되게 되더라도 이게 걸리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그때 당시에 한 100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생활 뿌리 깊은 곳에 사람들이 이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대동법이 시행이 되는 거죠. 상평통보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상평통보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사회적인 변화가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뭐 임진왜란도 그렇고 병자호란도 그렇고 나라의 중요한 큰 사건들을 겪으면서 아쉬움들이 점차 나오기 시작합니다. 임진왜란 이후, 병자호란 이후에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도움이 되는 학문을 하자라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 그 실학이 등장하게 되는 배경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거랑 별개로 이게 나라가 이제 다시 재건을 하고 복원을 해야 되는 이 과정 속에서 그때 당시에 주로 뭐가 성업을 하게 됐냐면 상업입니다. 보부상들의 지금 배달의 민족이죠. 그때부터 시작됐다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기에 경상도에 있는 물건을 저기 전라도나 저기 함경도나 이런 데 가서 갖다 파는 거예요. 여기에 나는 특산물을. 그러면 거기에 있는 특산물을 또 가지고 와서 여기에서 파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돈을 벌게 되는 거죠. 전시대에도 화폐라는 개념은 있었지만 이 화폐가 보편화되는 거예요. 상평통보라는 것에 의해서 보편화되면서 부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보부상들이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을 하면서
부를 축적하기 시작한 겁니다. 돈을 점점 모아가지고 쌀밥을 먹을 수 있고 좋은 집을 살 수 있고 돈으로 뭐 여러 가지를 할수 있는 거예요. 신흥 부자들이 생겨나면서 이 신흥 부자들이 나중엔 어느 정도 위치에까지 오르냐면 나의 태어난 신분은 천민이고 주민이고 뭐 노비일지라도 땀 흘리고 뭐피땀 흘려서 노력했는 결과가 돈으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을 가지고 나중에는 어떤 사람들한테 시선이 가냐면 몰락한 양반들한테 시선이 가게 됩니다. 이 사람은 몰락한 양반들은 돈은 없어요. 근데 신분은 있어. 그냥 떵떵거리고 살고 싶은데 돈은 없어. 그런 사람들에게 제안을 하는 거죠. 당신의 양자로 내가 들어갈 테니 나를 양자로 받아달라. 대신에 내가 나의 재산을 드리겠다. 뭐 일부 드리겠다. 아니면은 많은 뭐 금은보화를 드리고 사기도 하고 이거를 우리가 매관매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큰 부를 쌓은 사람들이, 큰 돈을 번 사람들이 신분을 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의 신분은 양반이 아니었지만 이제 양반이 될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문화예술적으로 큰 영향을 주는데요. 어떤 영향을 주냐면 사람들이 나도 노력하면 양반이 될수 있겠네. 나도 노력해서 돈을 벌면 내 신분은 지금 노비지만 내가 열심히 일을 하면 나의 신분을 바꿀 수 있겠네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하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사실 중요한 사실입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그전에는 양반은 내가 꿈꿀 수 없는 신분은 이건 내가 손댈 수 없는 꿈꿀 수 없는 거였어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나는 양반이 못 되더라도 내 아이는 내가 노비지만 내 아이는 노비로 만들지 않겠다. 그 결연한 다짐 같은 것들이 생기는 거죠. 보통 부모들이 그렇잖아요. 나는 좀 힘들어도 자식들은 나처럼 살게 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다 하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악착같이 일을 하고 돈을 모읍니다. 사회적으로 그런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루어지니까 어떤 분위기가 생기냐? 신분제에 대한 붕괴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실제로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동학농민운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사회운동으로까지 발전이 되게 됩니다. 근데 문화예술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양반들의 모습을 이제는 비판하는 시기에까지 이릅니다. 몰락한 양반들을 비판을 하기도 하고, 실제로 양반도 원래 양반인 사람도 양반을 비판합니다. 뭐냐면 그 양반은 정확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게 자기와 같은 양반들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졸부들을 비판하는 거예요. 그런 졸부들을 비판하기도 하고, 혹은 나쁜 행동을 일삼는 양반들을 비판하기도 하고. 서로가 서로를 헐뜯고 뭐 이런 문화가 막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입니다. 음악에서는 그래서 등장하게 되는 게 뭐냐면 판소리입니다. 판소리가 이 시대에 등장한 거예요. 그리고 문학에서는 뭐가 등장하냐면 여러분들 홍길동전과 춘향전과 같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폐관 문학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홍길동전은 형을 형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그런 가슴 아픈 이야기들을 담고 있죠. 그리고 춘향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 시대에서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신분을 넘은 사랑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거의 막장 드라마 같은 거예요. 있을 수 없는 내용입니다. 만약에 그 둘이 만나가지고 사랑을 했다라는 게 만약에 그 고을에 알려지면, 그 마을에 알려지면 그 마을은 전체 마을 전체가 강등이에요. 막그 멍석마리 해가지고 쫓아보내고 이런 내용이라야지 정상입니다. 근데 그게 픽션이고 판타지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하여금 있을 수도 있는 이야기, 판타지 그런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우리 미술에서는 풍속화가 등장하는 시기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야기 되는 사람이 김홍도와 신윤복인데
사실 두 사람은 스승과 제자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많은 컨텐츠와 드라마, 영화에서 많이 다루는 두 사람이죠. 특히 김홍도 같은 경우에는 원래 신분이 중인이었습니다. 양반이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양반이 되고 싶어 했었던 사람입니다. 물론 뭐그 영조가 너무 예뻐하는 화원이었기 때문에 직업이 궁정 화원이었어요. 어진 화사도 그리고 이랬었던 굉장히 그림에 출중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던 능력자였죠. 그러다 보니까 영조가 불러서 컴컴컴 이렇게 해서 영조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왕들은 궁궐 밖을 나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나갈 수가 없죠. 그래서 일반 백성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어떤 일거리를 하고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를 알고 싶다. 나에게 알려달라. 김홍도가 밖에 나가서 사람들의 모습을 그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김홍도와 신윤복의 그림의 차이점이 명백하게 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게 쉬우실 것 같아요. 김홍도의 그림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서민들의 모습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백성들, 일반 백성들의 모습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노동을 하고 있지만 웃고 있고, 그 행동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익살스럽고 재밌고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모습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왜냐? 보여주는 그림이기 때문입니다. 영조에게, 왕에게 일반 백성들이 이렇게 전하께서 이렇게 온정을 베푸셔서 모두가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잘 보일 필요가 있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김홍도의 그림은 좀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 같고, 그 와중에도 그 테크닉이라든지 그림의 테크닉이라든지 뭐 구도라든지 그림을 워낙 너무 잘 그리는 사람이에요. 진짜 제가 봤을 때는 그 조선 전체로 봤을 때 그림을 제일 잘 그리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모든 그림에 통달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풍속화만 알고 있지만 산수화도 잘 그렸고 뭐 저기 임무랑 당연히 잘 그렸고 김영절지와 뭐 모든 그림을 다잘 그린 사람이 김홍도입니다. 그 와중에 풍속화를 그려놓으니까 얼마나 디테일하고 자세하게 잘 그렸겠어요. 그걸 보고 굉장히 영조가 왕이 흡족해 했을 것 같아요. 그에 반해서 많이 비교되는 신윤복 같은 경우에는 신윤복은 태어날 때부터 우리 지금 말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누구냐면 신한평이라는 양반이죠. 그 아버지부터 화원이었어요. 국가에 소속된 화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 환경이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나고 자란 거예요. 몇해 전에 그 재미난 드라마가 있었는데 바람의 화원이라는 소설을 드라마화한 그런 작품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 신한평의 셋째 아들이라고 문헌에 나와 있어요. 이 사람도 그림에 대한 재능이 엄청 뛰어났었던 것 같아요. 일단 3차원적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와, 이거는 사실 조선시대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화첩을 그릴 때 종이가 이렇게 화첩을 이렇게 종이를 피면 이렇게 되잖아요. 이거를 뒤집어서까지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림의 색감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화려하고 과감하고 엄청나게 그림에 대한 재능이, 묘사력이 특히 뛰어났던 사람입니다. 김홍도의 그림이 전체적으로 이제 그 테크닉이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김홍도가 그림을 굉장히 일필 위주로 그린 것 같은 느낌이라면 신윤복 같은 경우는 굉장히 꼼꼼하고 배경의 묘사도 뛰어납니다. 색감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뛰어난 재능을 보여줍니다. 신윤복의 그림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를 보시면 양반의 모습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김홍도의 그림에서는 양반의 모습은 사실 그리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일반 백성들의 모습이 많이 등장한다면 신윤복의 그림에서는 양반들의 모습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 양반들의 모습이 어떻게 담겨 있냐면 조금 안 좋은 모습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양반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양반인데 양반을 욕보이는 양반들을 오른손으로
보지 않습니다. 술집 앞에서 난동 부리는 양반이라든지, 그 시대에서 최고의 놀이라고 할수 있는 뱃놀이를 하는 양반들의 모습이라든지,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양반을 비판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실학의 영향이 없다라고까지는 할수 없지만 영향이 있겠죠.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상업이 활성화되면서 사람들의 의식이 변화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 가능성과 희망이 사람들에 의해서 자의식을 높여주는 계기를 마련해 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학에서는 폐가문학, 음악에서는 뭐 판소리와 같은 그런 음악들, 그리고 미술에서는 풍속화를 낳게 되는 그 배경이 사실은 상업이 발달하면서 이루어진 부산물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의 마음 속에 이런 마음들이 있다 보니까 전체적인 사회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활기찬 거예요. 뭐 지금 내 신분이 미천할지라도 언젠가는 나는 저 자리에 오를 수 있다라는 희망들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활기찬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요 시간이 조금 지나면 암울했었던 시기가 다시 찾아오지만 이 시기만은 굉장히 문화가 발달했었던 시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김홍도와 신윤복의 그림 속에서도 상업이 발달했다라는 증거를 찾을 수가 있어요. 김홍도의 그림에서는 사람들이 몰려서 시장을 이렇게 다니는 장면들을 그림 속에 남기기도 하고요. 신윤복의 그림에서는 굉장히 재미난, 저는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버스킹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길에서 사람들이 악기 연주를 이렇게 하면, 거기에서 돈을 걷는 사람이 등장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쌈짓돈을 꺼내서 주기도 하고, 그런 장면들이 등장하는 게, 돈이 등장한다는 게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풍속화를 보시면서 훨씬 더 재밌게 감상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풍속화를 또 보시면서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구독과 좋아요 눌러달라고 말했어?